오늘의 사일런트부터 해보죠. 여기? 여기. 하나, 둘, 어쨌든. 아, 여기로도 되는구나. 아예 여기로 가서 하나도 안 나오면은 이렇게 두 마리도 가능한데. 그건 너무. 해보자. 인생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야. 와, 무력화 생존자. 엘리트 두 마리 잡을 수 있어, 게다가. 근데 강화할 게 없어. 엘리트 잡고 나면은 저거 바로 쓸만한 거 찾아야겠다. 엘리트 두 마리 한 방컷 가능하죠. 금강조도 나왔어? 다리 걸기 강화하고. 뭐야 너. 부채 금강저 이거 한 방으로 잡고 라가블린 일어났다가 다시 죽었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맹독을 가냐 마냐. 사실 마무리에 올인하는 게 제일 좋거든요. 아이고 준호님 어서오세요. 로보토미 제가 드디어 황혼을 얻었지 뭡니까? 엄청나게 강하더라고요. 황혼이 뭐냐면 삐삐삐 기억 말소되었습니다. 상점을 갑시다. 상점 가서 단도 관련된 거좀 찾아보죠. 일도 오늘 머머리 빔이라서 안 하려고요. 맨날 저거야. 아씨, 닌두까지 나왔어. 여기서 또 보네. 마무리 하나 더 넣을까? 아니면은 독바스네 코를 노려? 다리 꺾기 지금 넣어도 될것 같고. 다리 꺾기 마무리 요렇게 갈수 있겠죠? 닭광 넣고 타격 하나 더 지우죠. 예비? 마무리 플러스 1도 좋긴 한데. 뭔가, 어? 왜 이렇게 좋게 나오지? 왜 이렇게 좋게 나오죠? 너무 퍼주는데? 뭐지? 사일런트에 그동안 너무 소홀히 해서 좀 주는 건가? 듀얼 코어도 당연히 좋은데 어떡하지? 지금 여기서 마무리를 잡고 저기서 건물을 강화하고 이렇게 할까? 게다가 이것까지 있어. 칼질 넣어야 될 정도로 딜이 모자랄까요? 아니 근데 건물 마무리 따로 잡혔네. 위험하다 이거. 18뎀 넣으면은 위험한데?
둘 다 쓰면 분열이잖아요. 75딱 분열이네. 아이씨. 포션 다 써야겠죠? 1층에서 이렇게 살죠? 유령화 죽죽죽 대단원. 대단원쓸까? 대단은 0코스트 공격카드잖아. 나 마무리 데미지 올라간다고. 아이 미친 소리인 것 같은데? 아이 아스트롤라벤 줄 알았네. 짐승숙상 요청 이벤트 상점 가서 카드 지워야 되죠. 이렇게 가겠습니다. 여기 상점 있으니까. 아니면 저기도 상점 있네. 그러면은 여기 상점 갔다가 엘리트 잡고 돈 모아서 여기서 하나 더 지우는 거지. 콜? 콜. 좋은데게 똥칠하지 말자면. 똥칠까진 아니죠. 저렇게 훌륭한 카드를. 자, 딜 계산해야 된다. 이거지. 건무 마무리. 이런. 그지 같은 게임. 팔로 감사합니다. 산물이. 그건 좀. 타격 걸은다. 나이스! 이거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비등비등한데? 이러면 6대6인가? 님들 이 시드 쩌는 거 같죠? 시드 여기 오른쪽에 있습니다. 이걸 전문용으로 품앗이라고 하죠. 아 이게 안 나와? 야씨. 약장수. 아이 뭐야 이게. 진짜 나올 수 있는 최악의 수가 나오네. 개똥겜. 똥캠 수준 봐라.
마무리 니까 파네. 아, 저거 왜 안 썼지? 집중해야 돼. 조졌다. 당신은 죽을 수도 있습니다. 드로우를 너무 소홀히 했나? 죽겠는데? 똥겜 수준. 방심했네. 수비를 지웠어야 했어. 타격을 지울 게 아니라 수비를 지웠어야 했어. 애초에 타격이 없네. 이거 다시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다시 해도. 와, 수비가 이렇게. 아, 그래, 내가 수비를 지웠어야 했는데. 시드 다시? 전령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이거 수비 지웠으면 벌써 잡았을 것 같은데. 타격 멸시가 이런. 별 상관없지. 이거 수비 없었으면은 부채로 막으면서 충분히 잡았는데. 이렇게 죽나? 약화 걸린 게 이 모양이야. 자, 일단 딜 계산부터 해봅시다. 이번 턴 사네. 야, 역시 수비 지웠어야 했어. 어우, 그래, 환영한다. 카프리니 잘 보아라. 오스틴 감사합니다. 나나나나 난민 여러분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오스틴 감사합니다. 에, 무검 좋지. 수비 없는 거 어떻게. 아니, 수비 저거 어떻게 하지? 일단 여기 가는 수밖에 없잖아요. 옆에도 엘리트고 여기 상점 가서 하나 더 지워야지. 수비 지워야 돼. 반갑습니다. 베타 아니어 베타 아니면 안 돼요 아직도.
이런 핸드 터지는데? 다리 꺾기 쓰면 되죠. 안 되네. 그냥 하나 버리자. 아, 수비 집었어요, 저 확실히. 높이 격이죠? 괜전은 꼭 들고 가야 될것 같은데? 아, 역차. 절로 가요. 싫어요. 핑핑이 하이. 시원. 아, 시원해. 아쉬워네. 아. 예비나 고개. 예비가 덱더 빨리 돌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고개는 코스트 없잖아. 하하. 정밀, 환살? 환살 있으면 딱인데. 제비도 한장 쓸까요? 제비 한장 씁시다. 예비 넣었으니까 제비 하나 쓰자. 강화는 저거. 이거. 무검 써야 되고. 뭐야, 이거. 뭐가 더딜 세지? 계산해보자. 겁무가 높네요. 아, 뚫렸다. 보고나 보고나. 저거 단도에 껴놨어야 했는데 제가 잘못 썼네요. 단돈을 하나하나 아껴놨다가 마무리를 같이 날려야 돼. 아, 다리 꺾기 안 했다. 불편. 불편. 다리 꺾기님. 나는 사실 중괄호가 아니라.
실바. 저 돕고 있거든요. 저게 몇 데미지? 50? 4댐? 54댐. 2번 민포예요. 이번에 약화 걸려서 킬각은 안 나겠지만, 민첩 먹고, 가자, 가자. 킬각 안 나잖아. 너 뭐하냐? 일단 한 대는 때려야 되고. 킬각 나네? 아니, 칼질이 왜 나와? 한장 계산 잘못했네요. 작도 있어도 좋을 것 같은데. 작도 간다. 돕고 간다. 쫄? 칼질이라 기각이었다고요? 저거, 저 포션은 0코스트로 나와요. 시체 폭발 이딴 거안 나왔으면 꼬챙이? 그러네요. 그러네. 그렇게 보니까 다행이네. 꼬챙이 안 나와서 다행이구나. 또 상점 가서 하나 지우고 여기로 갈까? 이렇게? 돈 나오는 이벤트도 3층에는 있어서. 이렇게? 지우고 엘리트 가든가 말든가 하고. 아이고 에스티파니 뭐 쓰세요. 능치 나왔으면은. 아 가시 진짜. 아닌가, 이게 아닌가? 폭탄 길을 잡는 게 맞나? 그러네, 편지 칼이 있네요. 죄송합니다. 제가 멍청했습니다. 전설의 마법사 그거 두번 정도 깼어요. 두번 정도 깬게 아니라 두번 깼어요. 그거 클리어 영상 없어요. 클리어 한번더 할까?
아니, 아우, 어떡하지? 편집할. 첫 번째 클리어는 그걸로 했어요. 뭐였더라? 미니언들한테 시켰어요. 아, 마무리를 버렸어야 했는데. 아니, 언제 잡냐? 아이, 가시 짜증나, 진짜. 아니, 왜 이런 거 만들었어, 가시를. 어느 세월에 잡고 있어. 보스 뭐였죠? 네, 무검 하나 더 써도 되지 않나? 아, 파워 3개구나. 벌써 3개야, 파워? 못 쓰겠네요. 아, 근데 써야 될것 같은데. 아이, 저거 왜 튀어나와가지고 지금 부채 때문에. 까마귀가 힘1 올라봤자 4연타 하니까 상쇄할 수 있지 않나? 내가 뭐 다른 거 능력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자, 9, 5. 제가 방어할 걸 해봤자 저거 다리 뭐지? 어, 이거 다리 걸기 이거밖에 없어서 부채로 방어해야 되는데 잔상 나와주면은 제일 좋을 것 같은데 그건 제 잔상입니다만. 편지칼 들어가도 안 되네. 아, 이거 빨리 수비 지워야 돼. 아, 수비 짜증나네. 이거 핸드 터지나? 11장이네요. 터지네. 아쉽다. 헛디딤 약간 괴력이네. 저거 한칸 먹는데. 서턴핸드 선천 가방 아니 가방이 아니라 저거 뱀반지 때문에 7장이고 닌도 때문에 3장이라서
아, 불쾌? 그러네요. 불쾌도 괜찮았겠다. 근데 술타임 있으려나? 뭐 대충 강화하고 0코스트. 그만큼 마무리가 늦게 나오잖아요? 늦게 나올 수 있잖아요? 다른 파워카드나? 저 꼴랑 6뎀 넣자고. 근데 아예, 그니까 핸드가 안 터지더라도 똑같네. 핸드 터지는 거는 딱히 상관이 없구나. 헛디딤. 이거 진짜 계력이네. 차라리 공포면 쓰겠는데. 북머감기를 쓸까? 아, 됐어. 넣을 거면은 공포를 넣어야지. 수비 죽으러 간다. 강화할까? 엘리트 잡을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엘리트도 하나 갑시다. 굳이 엘리트 잡을 필요 없지만. 예. 개꿀. 글쎄요. 이번에 죽으면 알게 되겠죠? 아, 가시 싫어. 진짜. 뭐야, 저게. 망다님. 둘다한 번에 발동될 수도. 아아아아 이제 보겠다고요? 강화다. 막히지 않은 피해를 줄 때마다 피해량을 5로 증가시킵니다.
하하 죽어라. 광기 있어도 좋을 것 같은데. 물음표 가서 광기 찾아볼까요? 불가침에 오박힌다고요? 버그 아닐까요? 그것은 패치 내역을 보면 알수 있는 사실이고요. 뭐야, 너 왜? 나 오딜 넣었는데? 일하는 척하네? 극혐. 아니, 하는 것도 없으면서 옆에서, 아, 내가 다 했네, 이러고 있네. 아, 이거 부츠가 다 했다, 솔직히. 인정? 어, 인정. 아, 우리 팀 뭐하냐. 내가 다 하네. 야, 부츠 늙음. 딜러 잡아라. 제가 오늘 오버워치 하다 와서 이런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강철의 정수. 아, 이거 진짜 꼭 갖고 가고 싶은데 보스가 까마귀요. 엘리트 안 그래도 할까? 장화 일반 유물이라서 그런 것 같아요. 그냥 일반 유물 수준이잖아요. 저거 쓸모가 없어. 그죠. 벌집이 25뎀이 된다, 요 정도. 아, 막히지 않은 피해? 그러면은 저것도 되나? 피해라고 돼 있네? 아, 능지 미적용이라고요? 글씨를 왜 이따구로 써놨대? 반성하세요. 숫돌. 물음표 카드. 딜미터 측정할 만한 친구가 나왔네요. 아, 저거 부스하는 것도 없으면서 진짜 생색 오지게 되네, 진짜. 부스 극혐이다, 진짜.
거의 쓸모없는 거 아닌가요? 아이언클래드! 아이언클래드 저거 연타의 장난 아니겠다. 역시 빨강 사기임에 만이랄까봐. 아, 왜 예비 안 집어졌지? 나 분명히 집었는데. 벌집보단 나죠. 연타는 힘덱 아니어도 집을 만한데. 벌집은 그렇지 않잖아요. 벌집은 힘덱 아니면 집을 일이 없지. 고개나 제비 넣을 정도로 그렇게 안 그러거든요. 안 두껍거든요. 엘리트 잡아도 될것 같은데. 딱히 내가 강화해야 될거 있나? 근데 엘리트 잡을 필요도 없어 또. 오예, 개꿀. 못 깨진 않겠다. 파워 다 썼네. 불가침에 오뎀이 들어가는 게 버그가 아닌 걸로 확정이 나면은 그때는 괜찮을 것 같네요. 2장밖에 안 들어오지만 지금 쓰는 게 낫겠죠. 간다! 우후! 아, 속 시원해. 경영? 안 될 것 같은데? 저거 막을 수단이 때려잡으면 되나? 네, 저거 막을 수단이 없어. 독고랑 미니 독고랑 어떻게 적용되는지 한번 봅시다.
4 이하 피해 5로 올려줍니다. 아니 까마귀 왜 이렇게 왜 이거밖에 안 때려? 저것도 공원 넣으려고 지금 시공에 너무 푹 빠졌구만. 자, 미니 도꼬랑 왕 도꼬랑 어떻게 되는지. 근데 너무 세게 때리는데? 이거 순식간에 지나가겠는데요? 잘 봐야 됩니다. 순식간에 지나가기 때문에. 이거 고속을 끄고 보자. 띵띵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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독고는 살아남는군요. 됐어, 이제 죽어. 근데 이거 1층, 이거 진짜 1층 대박이었는데. 1층이 이렇게 잘될 수가. 엄마, 나 중튜브 나왔어.